광주를 비롯해 전남과 전북 지역의 균형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광주 아이플렉스 스타트업 빌에서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태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종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지역혁신을 위한 플랫폼과 지역혁신기관의 네트워킹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국가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인 나비스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 세션에서는 제주와 부산, 전북 등 각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혁신 사례들이 발표됐으며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이 이뤄졌습니다.